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수립사장입니다. 제 나이는 25살입니다. 자기는 네팔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소엠소 발걸음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가축이 먹을 저는 가축이 저는 가족들 먹는 축사 정수합니다. 저는 가족들 좋아해서 일이 재밌습니다. 저는 일이 주지다면 성취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네, 와서 앉아주세요. 우리 수빈 씨는 축산업 지원하셨어요. 우리 수빈 씨는 집에 가축이 몇 마리 있어요? 몇 마리? 다섯 마리 있어. 네, 여기도 다섯 마리. 또? 50 마리 닭. 닭 50 마리. 50 마리. 두 마리 소. 우리 수빈 씨는 축산업 집에서 가축 기르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수빈 씨 가족. 어머니. 아버지는 수호를 아버지는 소를 키우기 하셨어요. 아버지는 소를 키우세요. 어머니는 닭을 키우세요. 언니는 냉수. 언니? 누나? 누나는 뭐 하세요? 누나는 닭. 누나는 닭을 들어요? 누나는 그러면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식구 그리고 우리 수빈 씨 모든 가족이 축산업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축산업 일을 하면은 여기서 인컴이 좋아요? 수입이 좋아요? 그러면 왜 한국에 가세요? 많이 돈 벌었으면 그렇게 가고 싶어요.
불을 많이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한국에 가고 싶어. 우리 수빈 씨는 몇 살이에요? 지금 5살이에요. 동생은 있어요? 동생은 없어요. 아니면 동생은 없어요? 우리 수빈 씨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편하게 매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